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제가 테라조네일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테라조가 하는 방법이 되게 간편해요. 지금 하는 거꼭 윈터별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걸로 저희 젤코코로도 이제 분명히 이렇게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것부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포인세티아라는 요 윈터벨 아이와 그다음 크레이 처치라는 아이와 그다음에 하얀 발자국 윈터벨 그다음에 젤코코에 있는 79번 웨딩 스노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원네일에 베이스를 지금 발라놓은 상태. 지금 제가 레귤라티브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투명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베이스를 그냥 바르고 여기에다가 얘는 이런 아트가 되는 가능한 이유는 이제 젤코코에 있는 알료 자체가 되게 깊이 있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 깊이 있게 들어가는 아이 자체가 큐어가 안까지 될수 있도록 약간의 투명함을 또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좀 볼록하게. 꽃잎 모양처럼 만들어주시는데, 좀 두께를 조금 넉넉하게 주셔야 돼요. 자, 요거는 한 번만에 완성을 해내기는 어려우시고요. 한두 번 정도 해보시면 이제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요렇게 두께가 조금 볼록해지도록 만들어서, 네, 보이시죠? 두께감. 자, 요렇게 하시고 큐어할게요. 조금 큐어 시간을 좀 오래 해주셔야 돼요. 한 30초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지금 뭐 자신 있으면 이렇게 하고 뭐몇개 찍고 같이 들어가셔도 되고요. 하나씩 하셔도 상관없으시고 좀 걱정이 되시면 지금 제가 사용한 게 포인세티아죠. 포인세티아 사용해서 큐어를 좀 많이 해줘서 이렇게 딱딱하도록 눌렀을 때 딱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먼저 밑에 그림을 조금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양을 올려야지 얘가 정확하게 올라가겠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큐티클 라인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큐티클 라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 1번 브러쉬 있죠? 1번 브러쉬 이용해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두께감이 있도록 두께를 이런 가쪽에 이런 그 프리지 라인은 괜찮은데 그죠? 이런 큐티클 라인이나 사이드 월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브러쉬를 이용해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이렇게 두께감을 주고 젤이 간 곳만 가기 때문에 다른 데로 더 이상 퍼지진 않아요, 잘.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느낌? 예, 지금 그좀 두께감을 있게 해주는 게 좋은데 한 번만에 안 되면 두 번에 나눠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두 번에 나눠서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사실 되게 옛날부터 되게 옛날에 유행했던 우리 매니큐어 시대
팔리시 시대 때 되게 유행했던 그런 기법의 하나예요. 되게 신기해요. 해보시면 재밌고 손님한테 해놔도 되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교화가 좀 딱딱하게 될수 있도록 이렇게 눌렀을 때 안까지 완전히 굳은 이렇게 확인이 될 만큼 딱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그레이 처치를 이용해서 이게 끝쪽에가 표현이 잘안 나올 수가 있어서 이렇게 꼬리 쪽으로 양을 조금 둬서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요거 두 가지 사용했죠? 오늘은 좀 큐어 시간이 길어가지고 그죠?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많네요. 언제 올려주냐고, 와. 언제 올려주실 거예요? 막 이러면서 전화 오시고. 저희가 그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 인티메이트. 그게 진짜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다 이거 그냥 세미나 아니다. 막 이래가지고 막 많이 추천해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게 좀 이리저리 많이 바빠가지고 제가 요즘 많이 못 찍었어요. 아무래도 살롱용의 그런 기술을 배우시고 싶어들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맞죠? 손님한테 직접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을 되게 많이 원하시니까 한번 세미나를 오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포스터에 있는 내용하고는 많이 틀려요. 포스터에 그 모든 내용을 다 담아서 적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포스터에 있는 내용만 보고 뭐 별거 없네, 뭐 내가 아는 거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세미나를 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죠. 다들 아시는 내용을, 그저 그런 내용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그 79번 웨딩 스노우의 투명한 느낌 아이를 겹쳐도 되니까 한번 올려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큐하고요. 큐하는 동안 잠시만요. 큐어가 안까지 완전히 딱딱하게 됐는지 확인이 이제 됐잖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그 하얀 발자국, 그러니까 베이스가 되는 색깔 있죠? 우리 원래 풀코트하고 이런 아트가 들어가는데 얜 반대로. 이제 풀코트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완전 신기하죠? 이런 기술이 다이아미의 기술입니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좀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아, 저렇게 하려고, 이렇게. 자, 조금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브러쉬로 꾹꾹꾹꾹 집어넣어 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손에 발라도 뭐 그렇게 무리 없게 바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다 덮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큐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지금 벌써 눈치 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동영상 끌 수도 있어요. 아, 뭐야, 알겠네. 이러고 툭 꺼버리고, 이렇게. 근데 끝에 또 있다는 거, 사실. 이렇게 풀코트 하고, 그 다음 투코트. 여기를 매운다는 느낌으로 바르는 게 중요해요. 너무 많이 매워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비어 있으면 한번더 발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손님들도 놀래겠다. 뭐 하는 거야? 다 하고 난다 했는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왜 덮어요? 이러면서. 자, 이렇게 큐어를 해주고 나서요. 여기 사이사이 이렇게 빈데 있죠? 지금 이렇게 비어 있는데. 여기다가는 탑젤을, 우리 글라스 탑젤 있죠? 얘를 발라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얘를 갈 거거든요? 근데 갈면 얘가 힘이 있어야 그 젤들이 안 밀리고 갈려요. 근데 여기에 이런 글라스 탑젤 같이 힘이 있는 아이가 없으면 컬러가 쉽게 갈리지 않고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큐어를 좀 완벽하게 한 1분 정도는 완벽하게 해주고 그러고 나서 할게요. 그거 할게요. 갈게요. 키친페이퍼랑 클렌저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화일. 젤은 잘 갈릴 거니까요. 너무 센거 준비하지 마시고 조금 다른 거. 젤은 빨리빨리 갈리잖아요. 아시죠? 자, 얘를 이렇게 닦아주세요. 팁을 떼서 갈게요. 이렇게 닦아준 다음에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내가 모양을 조금 잡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무조건 간다고 모양이 나온다고 해서 싹다 갈아버리는 게 아니라,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모양이 이렇게 볼록하게 있다고 하면, 이 볼록하게 있는데 내가 여기 단면을 깎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내가 이렇게 깎느냐, 이렇게 깎느냐, 뭐 많이 깎느냐, 적게 깎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다르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가지고 모양을 깎아가면서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양방향으로 촘촘하게 갈리는지 확인하면서 이거는 초보들도 되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죠. 약간 내가 한 모양 그대로가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죠? 약간 깎으면서 숨겨진 부분도 있을 거고.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을 거고, 다 다르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가 베드 색깔이 지워졌다고 해서 막 슬퍼할 필요 없어요. 하다가 벗겨지면 거기만 다시 바르고 또 갈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안 어려운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얇게 만들고 조금만 갈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큰 면적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큰 면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꽃을 그렸던 그큰 면적. 그래서 그큰 면적이 나올 때까지 갈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높이를 도톰하게 줘야 그큰 면적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커져요. 지금 모양이 나오고 있죠? 그쵸?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모양이 마음에 들어, 스탑 하시면 돼요. 맞죠? 근데, 나는 더 깎고 싶어. 그러면 더 깎으시면 되고, 그죠? 근데 지금 모양이 이렇게 내가 만들기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또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 편에서 또 알려드릴 거예요. 아니면 뭐 모르겠다. 이거를 올리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올리는 대로 들어가겠지만, 여하튼 두 개를 나눠서 찍어 올릴 거예요. 거의 모양이 막 나오고 있죠? 되게 신기하게. 내가 마음에 드는 모양까지 만드는 거예요. 약간 꽃모양 같은 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갈면은 지금 거의 다 평면 정도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이 갈렸단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베드 밑에 있는 베드와 되게 많이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때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모양을 잡아가면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도 이제 있어요.
이렇게 하면 꽃 모양이 나왔죠. 자, 요거를 이제 코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그냥 보는 거랑 틀리답니다. 그래서 알콜로 한번 닦아주고. 진짜 이쁘죠? 틀리죠? 닦아놓으니까. 그냥 완전 자개 아트하는 그런 거랑은 완전 틀린 기법이에요. 이렇게. 오, 되게 선명하니 이쁘죠? 잠깐 큐어하고 보여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만든 꽃잎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지금 여기 보면 좀 많이 갈린 거 보이세요? 약간 연한 거? 요런 부분은 조금 많이 연하게 갈린 부분은 이제 다 하고 나서 색깔을 한번더 칠하고 그러고 나서 갈아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요 부분, 요 가쪽 부분만 흰색만 한번더 칠해가지고 살짝만 갈아서 아예 여기 모양 자체를 이렇게 없애줘 버려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원장님들께서 골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모양 자체를.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든 거랑 또 다르게 무늬를 또 여러 가지를 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젤코코가 이런 게 이제 고정력 때문에 잘 되는 것도 있고, 이제 색깔 알료가 훨씬 더 이제 좋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시는 부분은 이쪽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또 저희가 판매도 하고 있고, 이제 제품 상담도 가능하시니까는 이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